2500km 탔어요. 2500km. 차를 보낼 때는 항상 아쉽지. 그러나 새로운 만남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차값을 받잖아. 그 돈으로 다른 차를 또 살 수 있잖아. 네, 이 차를 팔면서 법인은 이게 인감증명하고 등기부등본을 떼야 되거든? 두 장씩 뗐어. 그 이유가 뭐겠어? 팔 때 쓰고 살 때 쓰고. 원래 하나만 떼면 되는데 또 살 일이 금방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아, 근데 얘가 예쁘긴 해. 16년형 디자인이 확실히 뒤에 딱 램프 모양이 예뻐. 오씨, 누더기네. 누더기야, 누더기. 이번에 아우디야. 연식도 가장 최근 거고, OOTDR이라 힘 좋고, 와, 휠 죽인다. 실내 색상도 좋고, 이거 괜찮은데? 17만이었나? 오, 이거 전화해봐야겠다. 수원이면 되게 가까운데. 페리 버전이라 오래된 차 느낌도 안 나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엔카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뭐 가면 차 없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런 데가 가끔 있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기 한번 가봅시다. 지금 가는 거야? 응? 지금? 응. 내가 이 모델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쓸만한 게 없었는데 지금 떴어? 520D는 두바이로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행복하게 두바이에서 살으라고 알바하고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수원으로 가고 있어. 창도 보안이 다 켜졌어. 그러네. 네, 말라 있네. 세고 있다. 이게 안 센다고 그랬지. 안 센다고 그랬는데. 헤드 커버도 세고. 기름 덮쳐가지고. 지하에 있는지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벨트 빠질라 그러네. 앞으로 많이 나간다. 그러네. 근데 뭐 이거 OOTDR가 뭐 끝판왕이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러던데 아웃 타는 사람들이. 제교가 더 잘 나가. 근데 30은 다 보면 그냥 아마 3000cc 디디가 진짜? 이거는 타면 확실히 다르다는데. 그거 드셨어요? 어. 그거 내 거를 드시고 장기로 드시고. 아, 내 거 입었구나. 아, 제 거를 줘. 네, 이거. 떼지 이거 촌스럽게. 씨. 아, 야, 떼라네. 끈질게 났네. 하체가 별로야. 고속에서 떨림은 없더라고. 뭐 막 얼마 안 달려봤는데 그래봐야 고속도로에서 뭐. 110, 120까지밖에 못 달려봤으니까 차가 많아서. 이게 뭐야? 뭐가 흘렀는데 세척한 거 같아. 뭐 엄청 샜었나 본데? 루크한 커버에서 샜었는데 이걸 다 닦아놓은 거야. 이게 다 닦아서 성능 받았나 봐. 씨. 헐. 헐, 씨. 나 여기 보고서 타이어 괜찮네. 어서. 이게 안에가 다 달아가지고. 아, 타이어 비싸겠는데? 우와, 여기 터진다, 터져. 어씨, 이걸 끌고 고속도로를 탔다고 내가? 이거 뭐야? 야야, 도랑타기 하던 진짜 좋아. 실리콘 좀 발라주세요. 95만원이다. 95만원? 콘티. 어. 한 짝에? 네, 공장도 잘 받으면 재고랑 금액 한 미안해. 얼마까지 들어오냐고 알아서. 아, 어쩐지 휠이 이쁘더라. 야, 이거 알았으면 타고 오셨겠어요. 이거 내가 그랬더만 안 타고 왔다. 와, 진짜 터져도 무방할 정도로. 아씨, 오늘 집에 또 못 타고 가는 거야? 저기 때문에 7.
하열하는 7. 차 있는 건 마다 어떻게 다 정비 없어요. 재워? 극상 깨야겠는데. 네, 이거 똑같은 거 두 장만 계속 뒤에 바꾸면 돼요. 얼라이먼트를 바깥쪽이 낫게 할까? 그러면 안쪽을 보호하고 살 거 아니야. 아, 제기라. 인젝터도 한번 해야 되고 DPF 해야 되고. DPF 할 때는 지난 거 같고 메인터넌스도 다 해야겠네. 미션 오일하고 그런 건 뭐 어차피 교환을 해야 되고. 체인 소리 같은 거 못 들어봤어요? 같으니 이미 걸어놨고 나 한 번도 냉가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 아니 왜 시동을 걸어놨냐 그랬더니 쟤네는 원래 그런데. 어차피 가이드는 보증되고 텐션오는 보증 안 되니까 텐션오는 차주분이 부담하셔야 돼요. 개선품으로? 개선품으로. 근데 타고 오면 그래도 좀 사장님이 가뭄 것들을 느끼다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요. 뭐가? 아니 이 정도면 뭐가 다르네. 뭐 출력이 좋다든지 뭐 어디만의 좀 특별한 맛이 있네라든지. 개똥이야. 개똥이야. 그냥 난 도대체 이거 아우디를 예쁜 거 빼고는 왜 타는지 모르겠어. 핸들 가벼웠어. 여보세요? 핸들이 너무 가벼워. 이 라이트 어떻게 한번 공돌이? 걔 아우디 타는 공돌이여야 되는데 BM 타는 공돌이라 이거 BM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가?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BM 타는 공돌이는 아우디도 네. 수리하나? 아우디 타는 공돌이가 또 우리 작업장에 있죠. 아, 아우디 타는 공돌이가 있어? 520D를 하도 안 해줘서 520D 정리했어. 아 진짜요? 언제가? 이거 차 만들어야 돼 사서. 아 지금. 진짜요? 형님 끝났을 때 미리 연락만 주세요. 언제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미리 연락만 주시면. 그 얘기 한번 해줘. 원래 상호가 BM 타는 공돌이라고. 일정 잡아서 전화 한번 줄게. 네. 네 알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미리 하나 보내줘요. 일단 여기가 오일이 새. 눈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카바인인데 오일이 새서 먼지가 잔뜩 묻어있고 차를 확인할 땐 지하주차장에서 와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이 안쪽에도 냉각수랑 엔진 오일이 누유가 돼서 말라 비틀어지는 점. 그럼 이 엔진이 10만 좀 넘어가면 중간에 부분에서 물하고 오일이 되게 누유가 잦은 차량인데 지금 17만이 되면서 지금 여기 볼트를 풀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작업을 안 했는데 짜자잔. 볼 게 이것뿐이 없네. 아 매트릭스. 딱 두 가지. 그래도 얘가 이게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라. 그것을 그거 되네. 적벅적벅 다네. 아 그거 한번 켜봐야지. 아우디 원래 이 맛에 타는 거지. 이거 뒤에 한번 앉아봐. 내가 앉아볼까? 와 씨. 내가 머리가 이만큼밖에 안 남아. 전대리 한번 타볼래? 네. 전대리 키가 몇이지? 181. 181? 6? 야, 씨, 탈 수 있겠어? 앞에를 좀 뒤로 빼긴 했는데 목은 필 수 있어? 뭐야? 봐봐. 테슬라가 그러고 왔었지 그때 부산 갈 때. 집 앞에 두시는. 안 닿네. 아 살짝 머리카락. 메시아 키가? 75. 75. 아니 친구들이 작은 애가 80이야. 큰 애가 82인가 그러고. 지금 머리카락 끝이 살짝 되더라고. 뒤에 타라고 하면 욕하겠는데? 오일은 한번 갈고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오일은 일단 기본으로 바꾸고 타야 마음의 안식을 갖고. 그걸 거꾸로도 낄 수 있나 봐. 거꾸로 돼? 누가 보니까 거꾸로 낀 걸 사진으로 올렸더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잃어본다고? 그 매연이 존나 나가지고 점검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거꾸로 고쳐있더래. 누가 많이 탄 건데? 재경아가 앞으로 한 달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연락을 안 해주지. 그게 운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고 그걸 막 뜯어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건 아닐 거고. 그렇지 않지. 그래서 갔지 오늘. 아 가셨어요? 가야 돼. 안 그러면 연락할 방법이 없어. 전화를 안 받아. 걔 가가지고 아니 왜 전화를 안 해요? 그랬더니 작업장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라고. 확인하고 있다고. 영국에다가 지금 승인이 나기 기다리고 있는데 영국에서 승인이 나면 그때 오다를 하면
미션을 바꿉니다. 미션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럼 뭐 한 2주, 3주 걸리겠네요. 좀 그럴걸요. 그러면 뭐 추석 전에는 못한다고 봐야겠네. 그럴 것 같아요. 원래 그 정도 되면 밥을 얼마나 차타게 뭘 얘기를 먼저 저거 하지 않나요? 제규어 랜드로버인데 뭘 바래. 걔들도 불쌍하더라고. 어드바이저가 울려 그래. 내가 가서 지랄한 것도 아닌데. 오죽 그랬으면 어드바이저가 테크니션한테 데리고 가서 여기서 얘기하라고 그랬겠어. 집안이 몇 달 탔지? 작년 11월에 사셨습니다. 근데 탄 키로수가 6천 만 키로를 못 탔어 집안이래. 6천 키로 탔더라고. 6천. 쟤는 말만 하면 쟤 일부러. 일부러 그런 거 같았지. 내가 말을 딱 하는 순간 씩 말하면 씩 못 들은 척. 원래 그게 특징이야. 못 들은 척하고. 조난이 바보. 그래도 1년은 타지 않을까? 장점을 발견해 보실 수 있지. 1년 타려면 장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얘는 딱 장점이 매트릭스 헤드램프. 그리고 뒤에 날개. 또 뭐 있지? 아, 깜빡이. 아이고, 씨, 장점을 찾기가 힘드네. 내가 사온 차 중에 전혀 흥미를 못 느끼는 차인데. 이런 거 1년 못 가는데. 아, 제규어보다 잘 나가는 걸 모르겠어, 얘가. 토크는 제규어가 더 세. 제규어 70토크야. 제규어도 터보 두 발이야.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렉이 심해. 돌려간 거네요. 저속 터보가 있고 고속에는 둘 다 터지거든. 그러면 렉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 있는 거 같아. 큰 거 하나 있는 거 같아. 딱 밟으면 얘는 근데 그런 거는 좀 빠르더라고. 아, 여기 있냐? 못 찾아. 지랄 없어지시면 주단한 가져가래. 돌려간 거지? 난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설레임 같지 않아? 시트 C3 요소수 들어가는 책. 근데 워시에 경고등 들어오던데? 아, 이거야? 없어서 들어온 건가 진짜? 이게 다 들어가면 진짜 없었던 거네? 이만큼이 들어가는데. 그럼 있는데 경고등이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3리터, 2리터 좀 넘게 들어가는 건데 있었다 소리인데? 없었다고 해줘. 경고등 짜증나거든. 경고등 없어졌어. 아, 진짜요? 아, 그게 아니라 진짜 없었던 거야. 아, 역시 프레스. 이거 지금 넣었다고? 경고등이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라 있죠. 아, 진짜 없어진, 없었던 거야. 과대광고 안 돼. 샴푸 냄새 같아. 냄새 안 난다면서 샴푸 냄새는 무슨 말이야? 아니 그 알코올 냄새 그 심하게 안 난다는 얘기지. 약간 다운이 한다는 얘기. 시동 근데. 네. 매트릭스. 조명 때문에 사는 거야 어디는.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조명만 가지고 얘기하냐. 한 한 달은 타봐야 돼, 그렇지? 네. 내가. 페이스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줘야지. 좀 많이 난다. 중고차 상품화 작업하는 것 같다. 타이어 두 짝 딱 있다네. 강남 쪽에 있대. 야, 씨, 그럼 타이어를 바꿔야겠네. 아, 저거 뭐야? 이미 먹은 거 같은데. 세면 물이야 이거. 염산 원액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 이거 그거 팔팔팔팔 끓거든. 이거 광택으로도 안 지워져 석회물은. 이게 원래 볼이 되게 깊지가 않은 거거든 원래가.
캠버 소어가 틀어지면 돼. 양쪽만 계속 쓸리면서 주행을 한 거지 뭐. 어저께 내가 볼 때도 여기까지 못 봤지. 그러니까 이게 땅에 닿아 있는 면 외에는 놀랐는데 지금 차 떠보니까 이게 아예 철심이 나와 있는 곳이 되게 심각하게 먹었더라고. 그래서 운전을 못 하겠어 무서워서. 여기 지금 터지기 직전이었잖아요. 이게 캠버가 누우면서 앞에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뒤에 토어가 아웃이 돼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지. 지금 토어 아웃이 심하게 돼 있으면 타이어가 똑바로 안 굴러가고 벌려진 상태로 계속 끌고 가는 거야 타이어를. 이런 상태로 직진하고 하니까 안쪽이 다 마모가 되고 타이어드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돼서 바깥쪽이 날았을 텐데 얘 타이어드가 앞쪽에 이게 문제가 휠이 클수록 얼라이먼트가 틀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휠이 작고 타이어가 여기가 높을수록 타이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게 훨씬 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차체의 충격을 거의 절반 이상을 원래 타이어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을 타이어가 흡수를 못하고 차체로 전달을 해버리니까 얼라이먼트가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지. 피로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지 뭐. 지금이라도 뭐 확인했으니까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 운전하면서 요철을 세게 넘었다 막 과하게 넘었다 그러면 얼라이먼트를 한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그리고 오일 교환할 때 오일 교환 주기가 짧으니까 오일 교환할 때 한 번씩 차량 떠서 타이어 상태는 한번 확인해 봐야지. 타이어가 싸면 괜찮은데 타이어가 비쌀수록 그거를 빨리 점검해 주고 자꾸 조정을 해줘야지. 컨티넨탈은 아예 지금 국내에 들어온 적도 없었고 요거보다 한 치수 26535의 21인치짜리가 컨티넨탈은 국내에 들어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테슬라에 들어가는 모델이 똑같은 게 있다고 해서. 그리고 요 모델, 그러니까 275, 30의21은 지금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가지고 35로 하려고 그러면 네 개를 다 바꿔야 되거든. 이게 지금 콰트로라 타이어 사이즈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 요거 벤투스 S1 에보 요 모델밖에 지금 없고 요 모델이 지금 한 40만 원 정도 하거든 지금. 죽을 뻔했어. 이것도 모르고 그냥 달릴 뻔했잖아. 그래서 차 사면 얼른 점검부터 해야 돼.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하체 부품들 전부 다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의 몫이 돼야지 뭐. 돈이 엄청 나가네. 까카만두로를 한번 달려보고 싶어. 야, 다 터져서 액체가 다 밑으로 흘렀네.
밑에 액체가 다 있는데 마운트에 TCO1은 이따가 일단 마운트 먼저. 지금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마운트야. 오래 안 걸리겠지? 점검하면서 일단 엔진 오일을 제일 먼저 교환했어요. 일단 남이 쓰던 거니까. 다른 오일 종류도 교환해야 되지만 제가 지금 당장 차가 없어서 빨리 타려고 엔진 오일 일단 먼저 제일 먼저 교환하고 다른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타이어가 너무 많이 닳아서 제가 타이어를 교환을 했어요. 먼저 뒷타이어 먼저.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저께 운행을 하니까 제일 스트레스 받은 게 차량이 정차했을 때 진동이 너무 심해요. 포터를 타고 있구나 싶을 정도의 그런 진동이 있어요. 고막까지 떨리는 그런 엉덩이랑 막 핸들이 진동이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디젤 차량이 하기에는 너무 심한 진동이에요. 엔진을 갈면서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엔진 마운트가 다 된 거를 확인했었고 뭐 이런 부분은 보증보험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제 돈으로 해야 돼요. 근데 마운트 값이 좀 비싸네요. 안에 들어가서 뭐 진동. 파킹 상태에서는 그냥 참을만 해요. 이게 디젤인 거를 감안하고 근데 드라이브를 넣는 순간 바닥부터 올라오는 진동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지 하다 물병을 올려볼까? 했는데 물병으로 잘 표시가 될지 모르겠어요. 물병의 진동을 한번 교환을 하고 나서 이 물병을 똑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올라오는 이런 진동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이 영상에서 이게 표현이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앉아있는 동안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 전진이 더하다. 전진이 더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세로로 엔진이 놓여진 차량들은 전진을 할 때 엔진의 부하를 받는 쪽이 마운트가 한쪽이 특별히 더 받아요. 그래서 보통 조수석 쪽 마운트가 더 심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후진을 넣었을 때는 조금 진동이 적어지고 전진해서 진동이 더 커지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작업 하나 할 때마다 100만 원은 그냥 사라져버리네요. 순삭. 지금 어저께 타이어도 뭐 카푸어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 벤투스를 쓸 수밖에 없었고 지금 요 마운트도 한 100만 원 넘게 쓰겠네요. 뭐 일단 교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이 어퍼암이 다 갈라졌어 지금. 여기가 지금 다 갈라져가지고 폭스바겐 계열 어퍼암 쪽에 부싱이 굉장히 잘 나와요. 당연히 이거는 제가 그때 중고차를 매입하러 갔을 때 타이어 사이로 여기 먼저 봤어. 나간 건 알고 있었어. 한 17만 정도 됐으면 각오하고 산 거기 때문에 가져와서 교환할 생각하고 오늘은 교환 품목이 아니고 하체는 다음에 이제 로우암하고 전체 다 교체를 할 예정이니까 일단 먼저 마운트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이거 녹 좀 어떻게 해보고 싶다 이거. 어쩔? 얘만 풀러서 이거 닦아서 칠해볼까? 크로테코는 보통 마운트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긴 한데 램포더 마운트의 납품을 담당했던 회사고 정품도 이 크로테코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유럽 차들이 믿을만한 제품이라 이거 주문을 했어요. 이게 전자식 마운트라 이 액추에이터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면서 마운트의 경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운트예요. 그래서 정품은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싼 편이고 이 애프터 제품이 약간 좀 저렴하겠죠. 원래 미션 마운트를 같이 교환해야 되는데 미션 마운트 정품밖에 없고 같이 교환해야 되는데 제가 퇴근을 해야 돼요. 뭐 저기서는 쉬는 소리를 듣네. 아침부터. 어떤 거? 와, 저 너무 안 풀려서 저거 그냥 쪼 안에 있는 거. 이거? 네, 이걸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처음으로 이제 풀어. 요만한 걸로 왜 이렇게?
이거 많이 쳐졌네. 여기에 손가락이 하나 들어가고 이게 안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이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 많이 쳐졌어요. 얘가 다 쳐졌네 여기. 응? 이게 완전 다 눌렸잖아 이거. 찢어진 거예요 이거. 여기 붙어 있어야 되거든. 이게 또 찢어졌잖아. 다 조져버려 그냥. 네? 조져. 와, 씨. 오, 씨. 어, 풀렸어, 풀렸어. 조금만 더.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아이고 씨. 이게 다 떨어지고 지금 새거랑 비교했을 때 깨끗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밑에를 보면 이게 액체가 벌써 터졌어. 자 들어갑시다. 어떻게 뺐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나? 그 정도 들어갔으면 조져도 되는 거야. 귀를 찢어, 귀를 찢어. 아씨, 전동이 팩이 다 좋은데 이런 거 줄 때 지랄이 아주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아. 자 이제 마운트 교환이 다 끝났어요. 아씨, 아우디 확실히 BM이 훨씬 쉬워. 한번 지금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와우, 쾌적해. 지금 핸들의 진동도 거의 없어요. 지금 드라이브 상태거든.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체감하는 진동이 전에가 100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15? 그 정도. 미션 마운트를 갈아야 정확하게 이제 더 진동이 더 없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엔진 마운트만 갈아도 와 느낌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완전 좋은데. 이거 한번 타봐. 아까 드르르하고 막 진동 올라왔었잖아. 이 정도면 돈 쓴 가치 있는 거야. 럼버 정장 입고 타야죠. 검은색 정장. 정장은 반바지에 저 스냅박 끌고 타는 거지 뭘. 아 선글라스 끼고 딱 내려가지고 클러치 딱 밀고 그래야 이제 좀 가오 좀 잡고 제 짤을 또 만드실까. 지난번에 엔진 마운트를 저녁 늦게 작업을 해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끝내고 미션 마운트를 미처 교환 못했어요. 그래서 미션 마운트를 지금 여기 남양주에 왔는데 우리 그 박준환 선수가 작업을 한다고. 일단은 마운트 먼저 교환하고 엔진 상태, 차량 진동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뭐야? 연료리터. 아, 연료리터까지 교환해야겠다. 연료리터 기본이지. 그 연비 이거 정속 주행하면 한 15km 나와. 15km? 어. 잘 나오네. 물론 밟으면 한 12km, 뭐 10km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커버 띄니까. 네, 센터 디프랑. 센터 디프랑. 프론트랑. 프론트랑 리어만 교체해드려. 네. 미션 오일은 그 순환해서. 센서 디프를 교환하면 뉴턴이 좀 날까? 좀 부르르 핸들 떨리는 게 좀 덜해요. 그러나? 하나에서는 마운트는 내가 갈았거든? 여기서는 준환이가 있으니까 든든해. 엔진 마운트 해보고 싶긴 했어요. 아 아깝네. 아 아쉽다. 준환이한테 시킬 걸. 아 씨, 땀이 범벅이 됐었는데.
누유가 되고 있고, 요게 지금 엔진하고 미션 4이기 때문에 성능 점검장에서 100% 이제 점검을 못할 수도 있는 부위긴 한데, 여기는 이제 타이밍 체인 하고 보통 엔진의 밑에 썸프팬 자리에서 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건 아마 엔진을 탈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일단은 하여튼 누유는 있어요. 소중한 차 전 재산 털어서 산 거야. 알지? 그러니까 손이 벌벌 떨리네. 하체도 부품 주문해놨으니까 하체 부품도 다 교환할 거야. 이게 소리박이거든, 소리박. 인위적인 머플러 소음이 나게 해주는 장치. 여기다가 이 오디오를 연결하면 음악 소리가 머플러에서 나는 거야? 해보고 싶다. 괜찮지? 저기 뒤에서 붕붕붕 아주 작은. 그거 좋다. 꼬마 자동차 붕붕. 미션 마운트는 정품밖에 없더라. 이게 약간 다르네? 아, 이게 옮겨 달아야 되는구나. 애프터가 없나 보네요. 이건 없고 정품만 있더라고. 얘 고무가 벌써 많이 눌렸네. 요 높이 차이가 크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요 높이 차이. 그리고 여기서 여기 봉긋 써 있는 요 높이. 얘는 거의 일직선이고 두 개 다 눌렸어요. 얘도 눌렸고. 아, 이런 거 샌드만 어렵다. 지금 요렇게 걸었을 때 요기 간격 얘를 매달았을 때 요기 간격.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다 썼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견뎌주는 고무기 때문에 바닥까지 다 내려갔다고 봐야 돼요. 나이가 들면 다 노후가 돼, 다. 아이고 허리가 늦게 펴진다. 한번 오일 상태를 좀 볼까? 냄새나. 이런 오일류가 티루스가 되고 연식이 되는데 멀쩡할 리가 없지. 나오는 오일들의 특징들은 항상 거품이 있어요. 거품이. 신유는 이렇게 거품이 안 생겨. 거품이 생겼다는 거는 오일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거야. 이게 안에서도 계속 기포로 인해서 기계들의 이상마모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 순환을 할 때. 이 때깔이 벌써 이거 뭐 에스프레소 커피 같은 느낌? 여기다 얼음을 타서 이렇게 해서. 암살 아니야, 암살. 원래 색깔이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 통에 있는데도 지금 벌써 투명도가 다르잖아, 벌써. 신유 넣고 흐를 때 한번 색깔을 보자고. 섞여 있어. 깨끗한 오일이 나오는 거야. 와, 나 똑바로 못하네, 그치? 일단 미션 오일은 오늘 말고 오늘 바빠서 우리 준환군이 욕해. 예약도 없이 와가지고 차고 쳐달라고 욕한단 말이야. 그치? 대답을 안 하잖아. 야, 그래도 얘네 마운트가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어. 잘 만들었어. 하여튼 아우디 보면 독특한 사상이 보여. 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아메리카노? 어우. 맛은 안 봐. 와, 이게 누런 거 벌써 이게. 하면 이렇게 누래.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 이런 냄새구나. 발꼬랑내 같은 그런 느낌. 이거보다 더 심한 차들도 많아. 이러면 점점 세차 되는 거야. 다 멀쩡하게 해놓고 이제 질리는 거야. 이게 내 44번째 차더라고. 궁금해서 한번 지금까지 바꿨던 차들과 소유했던 차들의 숫자를 세봤더니 이 차 이전에 43대였거든. 아니, 엊그저께 친구들 만나야 돼.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 야, 너 차 몇 대냐? 몰라. 6대인가? 7대네. 아이고, 차 다 필요 없어. 여러 대 있어봐야. 돈 달라고는 하지, 차는 뭐.
연료 1탄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한 번은 못 마시네. 다음은 하체를 작업을 하고 엔진 내려서 DPF 청소하고 뭐 흡기 청소하고 인젝터 클리닝 하면서 마운트 괜히 바꿨네? 다 수리하고 1년 있으면 파는 거야? 1년 타실 때 그 전에 제가 며칠 있으면 딱 1년인데 사장님 1년 타신 차를 딱 몇 대를 못 본 것 같아요. 제규어 테슬라. 어 테슬라. 그리고 저는 못 봤습니다. 없어? 진짜요? 그래서 다들 나한테 내가 오래 탈 거라고 얘기하면 다 피식하고 오는 거구나. 상호가 우리 이부장이 6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 같은데. 넘긴다 내가. 키로수가 17만. 아 길구나. 원래 4만 키로대도 있었는데 4만 키로대면 거의 천 더 얹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생각해보면 내가 가져와서 수리비를 1,000만 원 쓰는데 4만 키로대 차를 사는 게 맞는 건데 원래 그러면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 근데 당장 살려고 그러면 아까워. 와 이 새카매. 이게 원래 이런 색깔이 나와야 되거든. 이 깨끗하네. 비교적 굉장히 깨끗한데 이 정도면 상태가 좋아도 알 수 없으면 갈아야지. 전륜 기반이라서 앞에가 더 먼저 오염이 되는 것 같고 후륜 기반 차들은 보통 뒤에가 먼저 오염되고 그 다음에 앞에가 오염이 되는데 뒤보단 앞에가 더 많이 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지금 뺐을 때 보면 거품도 비교적 없었잖아요. 이게 오히려 오래되면 드레인한 다음에 보면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 특징들이 있거든. 거품이 껴있으면 윤활 작용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는 게 정확한 거고. 이거 에어로 된 거 사야겠다. 이거 언제 올려? 다음에 미션을 갈면 차 상태가 확 좋아지겠지? 중고차를 사면 항상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로 차를 수리하는데 생각만큼 안 좋아. 여기 보면 여기가 연료가 들어가는 라인, 그리고 이제 리턴되는 라인에 보면 리턴되는 라인에서 요게 쿨러가 있어요. 이렇게 연료를 식혀주는 장치. 많이 기름을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얘가 식지 않으면 이 탱크의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윤활성이 떨어진다니까. 제규어도 있어. 비엔만 없어. 비엔만 그 제규어가 있다는 거는 모든 차가 다 있는 거거든 원래. 야, 제규어에 있는 거 대단한 거 아니야? 이게 의외였어요. 의외지. 제규어는 항상 놓은 애거든. 차라고 볼 수 없는. 아니지. 제규어 좋아. 차라고 볼 수 없는. 18년 6월 6일날 교환을 한 거고 3년 타고 교환을 한 거고 필터의 출고일로만 따졌을 때 뭐 교환은 그 이후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지금도 한 3-4년 정도 타고 교환을 하는 거라고 보면 적전 주기에 교환을 한 거고 이제 앞으로 내가 타면 1년에 한번 교환 무조건. 자 필터 한번 볼까? 점점 까매져. 그치? 약간 까만 느낌 나지? 이제 새카만 물 나온다. 툭툭 치니까. 이게 뭐다? 카본. 지금 내가 치니까 물론 까만 게 나오는 건데 자동차로는 아직 이런 게 들어가진 않지만 이 까만 게 어느 정도 이상 차면 연료 라인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연료 필터 제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경유는 입으로 하는 맛이 있어야지. 와 새카맣다 진짜. 대박. 그치? 맞아. 연료 1차 4년에 한 번씩 가는 게 맞는데 웬만하면 이거 얼마 안 하니까 빨리 가르란 거지. 색깔로 들면 기본 1000단위 이상 나오거든 수리비가. 또 들어왔어? 오늘 줘.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 같은데? 연기가 좀 부족해. 아우디랑 BM의 M 짜자잔. 미션 마운트까지 교환을 하면 전보다 진동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크게 줄지 않았어요. 엔진 마운트를 했을 때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줬어요 사실. 근데 그 이상의 변화는 안 생기네. 가져와서 제가 한 1000km 정도 지금 운행을 했거든요.
BM이나 벤츠처럼 뭔가 묵직하게 나가지 않고 가뿐하게 나가는 맛, 그리고 핸들이 가벼운 맛,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하기 진짜 좋은 그런 느낌의 차량이에요.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거, 이 차량은 이제 센타디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센타디프 오일도 교환을 했어요. 그 교환한 이유가 이게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콰트로 같은 경우는 앞뒤 바퀴 편차로 인해서 유턴을 할 때 바퀴의 편차를 정확하게 조정해야 되는데 아우디가 약간 그런 걸 좀 잘 못해요. 사륜구동 시스템 자체는 좋을지 몰라도 유턴할 때는 제가 봤을 땐 좀 독일 3사 중에서는 제일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일을 교환했으니까 느낌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별로 느낌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이 A7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외관이 너무 예뻐. 외관이 너무 예쁜데 실내가 바보야. A8 D3 모델을 탄 적이 있었는데 D3라 그러면 한 2003년식, 4년식 그 정도에 나왔던 아우디 A8을 얘기해요. 그거랑 실내 디자인이 똑같아 지금. 지문인식 그 시동 버튼만 이렇게 있었나? 약간 밑에 있구나. 지문인식 시동 버튼만 없다 뿐이지 뭐 솔직히 뭐가 바뀐지 모르겠어. 요즘 이제 신형들은 이제 터치 화면으로 해서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이 모델까지 정말 이 디자인이 구리고 가장 구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카메라. 와 이거 진짜 무슨 와 미쳤다 이 카메라. 비 오는 날 집에 주차를 밖으로 못해. 전진으로 해. 그래서 비 오는 날 카메라랑 이 액정이 너무 오래된 거를 갖다 쓰는데 2015년까지 그걸 갖다 쓰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액정 한번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다 장착할 거를. 여기에 그리고 SD카드는 들어가. 최첨단이야. 15년에 만드는 건데 가속력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잘 나가지 않아. 가져와서 뭐 만족도는 쏘쏘. 예쁘니까 타지 뭐. 자 저기서 한번 유턴을 한번 해보자고요. 유턴을 한번 할 때 느낌을 받아봐야지. 오 많이 들어. 많이 들어. 이게 원래 귀가 멍멍한 구구구구구구 하는 타이어가 밀리는 느낌이 났는데 한 60% 70%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이 유턴할 때 느낌이. 이게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좋아졌네. 유턴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가지는 좋아져야지. 18만 킬로인데 지금 이제 누유 때문에 아마 엔진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추석 전이에요. 2022년? 23년에 올라갈지도 몰라 이거. 엔진을 추후에 추석 지나고 나서 아마 작업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뭐. 원래 이 차를 왜 샀냐면 제규어가 지금 AS를 들어가서 지금 몇 달째 있어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 탈 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온 거거든. 사왔는데 이 차도 여기 있고 하면 탈 차가 또 없네. 그리고 조만간에 제규어 XJ 아주 오래된 올드카를 제가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그거 재밌을 것 같아. 그것도 제 차예요. 아, 못 봤지 한 번도? 네 아직 못 봤어요. 실제로 본 사람들은 다 와 이거 가치 있다 다 그래. 약간 시작할까?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규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방문한 곳은 주유소 내에 있는 양주 세차장에 와 있고 제가 지난번에 그 아우디 A7 그 중고차 구입하면서 그날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사실 이게 중고차 막광을 막 내놨더라고요. 막 스월마크라고 한 게 맞지? 기계 자국이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지하 주차장인데도 그게 보일 정도로 막 진짜 막광이었어요. 진짜 쌍광택을 낸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광택을 내러 왔어요. 여기 어디신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지난번에 왜 520D 새차 만들기 할 때 마지막에 제가 새차를 했던 제 아는 지인 옛날부터 알던 동생인데요. 사실 말이 동생이지 얼굴은 더 늙었어요. 비가 되게 많이 오는데 세차장은 날씨 좋은 날에는 세차하느라고 바빠서 광택을 못 낸대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 광택을 내러 오라고 해서 제가 뭐 힘이 없으니까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쫓아왔어요. 여러분들도 광택 내러 오실 때 비 오는 날에 오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 드릴 거예요. 그치? 우리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작해 보자고요. 요즘들이 야구를 닦기가 좀 힘들어.
수입차들이 보통 분진이 많이 나오잖아요. 분진 때문에 이 하우스 안쪽으로 안쪽이 다 보이니까 또 여기가 깨끗하면 여기가 있는 것들이 다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먼저 휠 먼저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얘를 비누칠해서 닦아와서 어느 정도 기스와 이제 이물질이 많은 걸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진짜 스월 마크가 진짜 많아. 지금 이제 비가 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왁스로 떡칠해가지고 기름밭이 그냥 기름 왁스가 기름밭인데 기름이야 기름 기름밭이라고 피해요. 도색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여기에 보면 이 시멘물이 떨어졌어. 조수석에 앉아보면 여기 되게 지저분하고 운전석은 그래 내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운전할 만한데 조수석에 한번 타니까 짜증이 확 나더라고. 어 추워. 아 진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덥다고 그러더니 이제 춥다고 잠바를 껴입고 있네. 얘네가 이제 유막 낀 거 이제 이 자국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산화세류 유리 전용 콤파운드 나 같은 경우는 습식으로 건식으로 하는 사람도 많은데 웬만하면 습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이거 지금 왜 굴리는지 알아? 물을 쏟아보면 아래쪽에 있는 휠을 못 닦거든. 그래서 조금 앞으로 가면 아래쪽에 있는 휠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휠이 아래로 내려가서 위, 아래 휠을 다 깨끗하게 닦으려고 하는 행위야. 깨끗이 닦는다고 닦아도 여기가 안 닦였잖아. 여기에 있던 게 이렇게 내려간 거거든. 여기는 항상 그렇게 닦더라고. 근데 여기 와서 세차하면 속이 다 우려내. 이거 다 밀고 또 두 번째 작업하고 한 세 번 정도 작업하니까 하루 종일 하는 작업이야 이거. 큰 것만 남고 다 잡혔네. 어, 다 잡았어. 근데 이게 심한 것들이 있어요. 깊이 파진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어, 대장실이라 대장실이 잘 안 잡혀. 밥 먹자. 밥 먹고 하자. 위에는 이 시멘물 묻은지 오래되면 앉아가지고 뿌려놓고서 좀 놔두면 좀 흡수를 하거든 유리가 염산을 거의 다 나갔어. 야 이거 캘리퍼만 빨간색으로 딱 도색하면 완성되게 했는데 그릴도 도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역시 차는 광이 나야 돼. 검정차는 광이 중요해. 이러면 내가 살 때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상품성 발음이 안 되냐? 상품성 향상. 밤바가 찌그러졌구나. 아니 사고는 났었던 건 아는데 이게 찌그러졌어. 그릴을 바꿔야 되는 거야? 상품성 향상. 광은 이제 끝. 얼굴이 나와. 이 얘기 안 나오던데요. 어, 보여. 영상에 보여. 딴 차가 됐다, 야. 확실히 외관이 중요해.
27 막 고맘때였는데. 우리 만났을 때가. 아, 맞아. 내가 23. 그러면 내가 24이었나 보다. 아, 씨, 20년이 훨씬 넘었어. 순삭. 아, 예전에 아우. 내가 운전기사도 아니고 하네? 술 안 먹으니까 맨날 우리 술 먹으면 야, 주상아, 운전 좀 해라. 그러고 맨날 운전시키고 그랬거든. 대리기사였어요. 아, 그때는 참 젊었다. 야, 유리 씨. 안에서 봐야 돼, 안에서. 야, 이거. 야, 이제 머플러 소리만 나면 끝나는 거네? 방방거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소리가 너무 작어, 순정이. 우왕! 차? 7대. 7대 중에 한 대는 제대로 못 굴러다니는 차고 6대가 멀쩡하게 굴러다닌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세차 진짜 많이 했는데 지금 못하겠다, 힘들어서. 야, 이거 광택 내고 저 비우는데 어떻게 끌고 가냐, 아까워서? 어? 저 비우는데 어떻게 끌고 가, 아까워서. 가슴이 아프네. 이렇게 광택을 싹 내놓으면 차를 끌고 어디를 딱 놀러가고 싶은 느낌이 들어. 저기 가서 창문 딱 열고 야, 타! 이게 지금 여기에 세면물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린 자국이 있는데 막 묻었을 때 닦으면 잘 닦이는데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니까 유리 안으로 시멘물이 흡수가 돼서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멘물이 만약에 내 주차장에서 떨어졌다, 페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빙초산 또는 식초 아니면 염산, 그 셋 중에 하나 빨리 걸려가지고 닦아주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닦아줘서 지금 이렇게 주룩주룩주룩 하는데, 아씨, 유리 바꾸고 싶다. 유리가 마음에 안 들어, 아씨. 자, 수고했어, 오늘 하루 종일. 예. 어? 아, 완전 최고. 이게 도색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처음에 살 때 진짜 오래된 차 같은 느낌에서 신차로 이렇게 다시 재탄생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 예전에 제가 그 새차 만들기 영상에 그 새차를 정말 오래 했었고 광택도 상당히 좀 잘 내는 친구예요. 그때 하도 여기 세차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제 제가 뭐 광고비를 받고 한 게 아니라 저랑 되게 오랜 지인이에요. 뭐 한 25년 정도 알고 있던 지인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항상 세차하고 저는 손 세차할 일이 있으면 여기 오거든요. 구리 양주주유소를 검색하시면 그 안에 버거킹도 있고 구리 버거킹 쳐도 돼요. 그 안에 세차장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광택 내고 싶으시면 이렇게 비 오는 날 예약하고 꼭 웬만하면 비 오는 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알지. 다른 일들이 없고 좀 한가해야 하나라도 더 신경을 쓰고 왁스 한 번이라도 더 먹여주지. 바쁘면 솔직히 혼자 하는 데라 왁스 먹일 것도 안 먹일 것 같아. 아무튼 오늘 고생했어. 열심히 돈 벌지. 어, 완전 마음에 들어. 와, 씨. 시트 새 것 같아. 비 오는데? 뚜껑 씌우고 가시. 이 세 분 차량을 계속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하체 부품들 중에서 어퍼암의 부싱이 다 된 거를 확인하고 제가 구입했거든요. 겨울이 되면 이제 찌그덕찌그덕 소음도 굉장히 잘 나는 부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에 있는 하체 부품들을 모조리 다 교환을 하려고 해요. 일단 안으로 집어넣고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캘리퍼랑 싹 도색하고 싶다. 도색 되는데요? 빨간색으로. 도색 전문점. 은색 있고 검은색 있고. 검은색. 지금 아우디 같은 경우는 보통 하체 부품들이 중국산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하체 부품 램포더 제품 같은 경우도 요즘 불량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우디 램포더께 유난히 잘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산 어퍼암들을 많이 쓰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태리 이제 그 하체 부품들을 좀 사용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좀 넘게 사용했는데 뭐 지금까지 전혀 문제 없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있어서 그 제품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가져올게요, 금방. 이름은 어떻게 읽어야 돼? 이름이 이래요. 이태리잖아. 이태리요? 리델리 리깜비. 리깜비. 리델리 리깜비라는 회사 제품이에요. 한 대 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어퍼암. 요거는 볼 조인트. 옛날에는 비용이 비싸서 부싱가리를 많이 했는데 사실 부싱가리의 가장 큰 단점이 부싱가리를 하고 나면 요 볼 조인트의 수명이 다 됐을 때는 또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부품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통가리를 해요. 리델리 리깜비 해봐. 리델리 리깜비. 리델리 리깜비. 이태리의 특유의 느끼한 발음이 들어가지고 리델리 리깜비. 리델리 리깜비. 이거를 한 1년 넘게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 램포더 제품에 거의 준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품의 길이나 그런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배가 매우 알루미늄이라 다, 그치? 튼튼하지. 그러니까 비싸잖아.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해보자고. 장갑하고 저거 어디지? 토시? 일도 잘 안 할 거면서 복장은 잘 챙겨. 꼭 일 못하는 애들이 이런 거 따지거든. 꽤 미션만한테 가깝다? 뭐지? 저랑 뭐? 응? 저랑 그게 너였어? 네, 저입니다. 얘랑 했더니 변함없어. 조금 차이가 그래도 있지 않아요? 없어. 응? 요게 이제 텐션 스트럿이라고 해서 바퀴가 앞뒤로 움직이는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텐션 스트럿. 그리고 요게 이제 로암. 요거를 교환할 거예요. 요 두 개. 위쪽에 있는 저 어퍼암. 뼉다구 두 개. 그렇게 해서 촉. 네 개를 교환을 할 거예요. 네 개 교환하면 하체 느낌이 많이 살아나겠지? 오, 살아나야죠. 로암도 여기 다 금이 균열이 지금 다 가 있는 상태고 뭐 뭔들 멀쩡하겠어 지금. 17만 원 샀는데 오리지널 같이 부품이. 네. 이쪽은 내가 풀게. 야, 씨. 저쪽하고 다른데? 잔머리 잘못 굴린 것 같아. 그러면, 유럽 산들은 가벼워. 오, 아, 역시 연장. 야, 죽이네. 일은 누가 한다고? 여장이. 그럼. 연장도 부지적이야. 사용하는 거잖아. 돈을 벌라고 돈을 쓴다고. 아 근데 진짜 좋다 이거. 이게 달리 있으면 이걸 빼고 꽂아야지. 마운트 내가 갈았다고 얘기했는데 굳이 일부러. 이게 사주니까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더라고. 대가리 이렇게 밀어놓고 해야 되니까 뭐 비겁한 변명이지 뭐. 얘도 다 나갔어. 얘도 여기 다 갈라졌고. 어퍼암이 아예 작살났던데. 여기가 다 나왔고. 어퍼암은 진작 작살나 있고. 얘는 이 뒤로 이렇게 밀렸어. 뒤로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 얼라인먼트 다시 봐야 되는데. 지금 센터에서 이만큼이 틀어져 있는 상태로 얼라인먼트 본 거잖아. 야, 근데 이런 거 진짜 가벼워. 이 고무가 여기 보면 크랙이 다 있어. 이게 차체 박혀 있는 거라서 그냥 풀면 되고. 박혀 있는 거야? 네. 아 그러네. 야 이거 그냥 갈겠는데? 야 이거 너무 공짜 아니야? 어? 공임은 씨야.
에어슈바를 사왔어야지 조금 일을 하는데. 아, 에어슈바가 아니라 너무 일이 쉬운데 이거. 아. 이거 있잖아 이거 아까 연장 있는 거를 자꾸 서버로트해야지. 안 들어간다요. WD는 어딨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 타이어폼이네. 이 좀비 오래한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WD 찾으면 아무거나 막 뿌려. 타이어폼 막 뿌려버리고. 뿌리는 건 다 똑같아. 아, 옛날에 우리 사장님이 그랬거든. 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것도 혼자 할 수 있지 않아요? 카메라 들기로 가져와요. 엔진 내릴 수 있어. 엔진 내릴 수 있어.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내릴 거야? 다 나온 거잖아. 다 나온 거네? 다 나온 거면 지금 볼트 포지션이 안 맞으니까 얘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살짝 걸려 있을 수도 있어. 걸려 있나 본데? 미안해. 괜히 잘난 체했다 쪽팔렸는데? 아 쪽팔려. 이거 이렇게 갈라져야지. 꼭 억지로 보여주는 것 같았고. 아직 탈만한데 막 억지로 막 갈라졌잖아! 막 그런 느낌인데 이게 진짜 잘 나가 이게 진짜 잘 나가고. 와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다. 이 차가 17만 킬로잖아. 그 이렇게 오래 간다고? 17만을? 한 3년이면 나가잖아. 진짜 점잖게 장거리만. 그런가? 안녕하세요. 정품으로 한번 바꾼 거 아니고 혹시나. 정품으로?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기서 안 내려가더라고요 잘. 센터를 맞춰서 내려야지 아저씨. 혼자 안 내려가지 절대 안 내려가. 이렇게 안 내려간다고? 이렇게 내려간다. 맨날 우리 이리 쓰는데. 약간 현대 아우디 같은 느낌? 아우디 그랜저? 그랜저? 어, 약간 위험한 발음인데? 아 위험한 발음이야? 편집해줘? 티지가 말랑말랑하잖아. 네. 얘는 딱딱한데 티지야. 위험한 거야? 많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많이 위험해? 네. 불안하지네. 내가 그런 얘기 할 자유도 없는 거야? 다구리 맞는 거 아니야? 자 이제 작업이 다 끝났어요. 어팜이 양쪽에 총 4개가 들어가거든요. 요건 어차피 뭐 이제 교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분하진 않아요. 아마 올겨울쯤 되면 찌그닥찌그닥 소리가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텐션 스트럿은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진 걸로 봐서는 부심가리 하면서 찌그러뜨린 것 같아요. 요로함도 여기 이제 쇼바가 맞물리는 곳이기 때문에 쇼바 쪽 부싱도 이미 다 됐고 볼 조인트까지 아예 신품으로 다 교환을 했어요. 자, 운행을 한번 해봐야죠. 일단 매번 다니는 도로로 한번 이렇게 운행을 해보는데 핸들이 돌아갔나를 먼저 봐야 돼요. 물론 얼라이먼트를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부싱이 밀려있는 상태로 저번에 얼라이먼트를 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얼라이먼트 수치가 전보다 많이 틀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제 A7이 승차감이 아주 좋은 차량이 아니에요. 에어쇼바가 달려있는 차량도 막 승차감이 엄청 부드럽고 막 그런 차가 아니고 좀 딱딱한 승차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특별히 좋아지거나 하는 건 모르겠고 뭐를 뭐냐면 직진성. 왜냐하면 텐션 스트럿 부싱이 안 좋으면 이 부싱에서 잡아주는 타이어의 그 캐스터 값이 약간 달라지거든요. 사실 직진성이 좀 향상이 될 것 같이 느껴지긴 해요. 고속도로를 좀 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느낌은 전보다 확실히 조금 그 직진성이 향상이 된 느낌은 나는데 잠깐 타가지고는 플러시 본지 진짜로 향상이 된 건지 제가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원래 이제 아우디가 직진성이 BM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데 오 많이 좋아졌다 직진성. 현대 아우디인가? 그런 느낌. 그러니까 현대를 잘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현대차의 느낌이 약간 좀 소프트한 느낌에 치중하다 보니까 고속에서는 약간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제 저속 구간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부드러운 주행을 제공해 주거든요 현대차가. 근데 이 차가 딱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아우디의 특징이 원래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아우디가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일단 다음에는 누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중고차 보증보험이 되는 거고 중고차 성능 보증에서는 누수가 전혀 없다라고 체크가 돼 있지만 실제로 매니폴드 아래쪽 누유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랑 엔진하고 미션 사이에 누유가 약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리를 해야 돼요. 일단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로
마무리 할게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미션을 교환할 때 다시 영상을 이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그리고 하체는 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 그거 꼭 얘기해야 돼. 뭐 협찬, 뭐 광고 막 그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광고를 받는 것들은 제가 유료 광고 포함 표시해놓고 저건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연휴 전날인데 빨리 마무리해야지. 전 대리는 다음 주 금요일 거 영상까지만 만들어놓고 일찍 들어가. 못 들어갈 것 같아. 아, 진짜? 그럼 다음 주 화요일 것까지만 한 두 편만 만들어 놓고. 두 편 뚝딱하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8시간씩. 보통 영상이 뚝딱하면 만들어지는지 아는데, 영상 한 편 만드는데 보통 우리 편집자들이 이틀에서 3일씩 막 시간을 써요. 두 편 뚝딱! 그러니까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만 좀 써주시고. 어떤 분이 건강보단 영상이라고. 코피 한쪽 나면 아직 한쪽 남아있으니까. 편집자의 건강보다는 영상이 먼저지. 내 건강이 중요해. 가자고.